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 됐다. 아 이제 가방들 챙겼겠다. 오늘도 상쾌하게 출근을 해볼까. 아 이건 언제 봐도 웨딩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니까. 여보 드레스가 너무 이쁜 것 같아. 아 이제 빨리 출근해야겠다. 아이고 요리야 벌써 일어났어? 언니 주무셨어요. 아 여보 나 오늘 아침은 못 먹을 것 같아. 아 왜요? 늦었나? 아 좀 늦은 것도 있고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있단 말이야. 아 그래요. 먼저 갔다 와요. 오늘도 요루를 위해서, 여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만. 톡톡톡톡. 에이 다 됐다 죽. 요루야 와서 죽 먹어. 밥 먹어. 아이고. 뜨거우니까 호흡 불어서 먹어. 죽이야 죽. 닭죽이야. 잘 먹겠어. 아이고 어떡해요. 아파가지고 유치원도 못 가고. 엄마. 응? 근데 엄마는 구미 오잖아. 그렇지 엄마는 구미 오지. 구미 오는 몇 살까지 살아? 구미 오는 보통 1000살까지 살아. 1000살까지. 1000살? 오래 살지. 오래 살지. 엄마는 몇 살인데? 엄마는 지금 한 500살쯤 됐지? 500살? 그러면 엄마 아빠를 만나기 전에도 남자가 있었어? 아빠 만나기 전에? 아유 당연히 있었지. 아빠 만나기 전에도 분명히 남자가 있긴 있었어. 누군데? 아빠한테 비밀로 할 테니까 나한테 말해줘. 아, 비밀로 한다고? 진짜지? 그거 말해주면 싹 나아야 돼, 감기. 알았지?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한 400년 전이었나? 그러니까 엄마가 400년 전엔 사람의 모습을 가진 구미호는 아니었어. 영차! 아, 빨리 동물의 간을 먹어야 되는데 동물들이 다 어디있지? 저기 싱싱한 소들이 있잖아? 저 녀석들의 간은 분명히 싱싱할 거야. 빨리 가서 잡아먹어야지. 야! 드디어 찾았다. 100만냥짜리 구미호. 이 자식 이번에야말로 개털고 잡아줌. 빨리 도망쳐야 돼. 잠시만 쉬어달라. 자식이가 도망간 건 더럽게 빨. 잠시만. 내가 도치 설치했니? 도치 어디 갔어 이거? 거기 아저씨. 혹시 이거 막 도시 막 이거 막 파괴했거나 막 그런 거 혹시 막 동물들이 막 도망갔거나 막 그런 거 봤습니까? 못 봤어요? 아유 그럼 동물들은 됐고 그러면은 그 혹시 지나가던 그 백년 묵은 그 구미호 봤습니까? 아 절로 갔어요 절로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!
나무꾼님이 내가 구미호인 걸 알면서도 나를 구해주셨지. 난 그런 선량한 나무꾼님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. 정말 감사합니다, 나무꾼님!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! 하지만 난 구묘였고 사람이었던 나무꾼님을 숨어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.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인간이고 난 구미호라서 그분과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없을 거야. 내가 인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구미호야. 누구세요? 나는 이 산속에 살고 있는 반신령이라고 한다. 네. 그보다 이곳에서 어찌 이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느냐, 구미호야. 제가 사랑하는 그분은 인간인데 저는 구미호라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인간이 될 순 없는 걸까요? 어허, 인간이 되고 싶다. 딱 한 가지,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.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.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해낼 것이냐? 당연하죠! 당연해요! 알려주세요!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, 너가 다음날 바로 인간이 되는 대신에 매년 딱 한 번 가장 큰 보름달이 뜰 때 그때 반드시 살아있는 생간을 먹어야지 계속 인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생간을 계속 먹지 않는다면 너는 다시 그 구미호 상태로 돌아갈 것이야. 그래도 하겠느냐? 네! 저는 인간이 될래요! 알겠다. 그렇다면 오늘이 보름이니 지금 당장 생간을 먹고 인간이 되도록 하여라. 그럼 이만. 만세! 그렇게 싱싱한 간을 먹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, 나는 나무꾼님과 사랑을 이룰 수 있었단다. 하여튼 그때 그 나무꾼님이 나를 구해줘가지고 엄마가 그 모습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지 뭐야. 아유,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. 그렇게 된 거였구나. 잠깐만. 시간이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. 요리야, 아픈데 위에 가서 좀 쉬고 있어. 엄마 청소할 시간이야. 알겠습니다. 네. 아휴, 진짜 밀린 청소나 해봐야겠다. 아휴, 2층 청소도 다 했다.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. 아이, 드라마 시간이잖아. 드라마나 봐야겠다. 엄마. 요르 내려왔어? 목말라. 목말라? 잠깐만, 물 챙겨줄게.
쓱. 형님 물. 물 마셔 물. 엄마. 왜 그러니? 있잖아. 엄마가 아빠 만나기 전에 남자를 만났다고 했었잖아. 응. 그 남자밖에 없었어? 아니. 아, 요루야. 엄마는 100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랬잖아. 그치? 근데 인간은 인간의 특성상 나처럼 오래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첫 번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고 엄마는 그 이후로 그걸 상처받아서 다시는 인간을 사랑 안 하려고 했는데 다짐했는데 아, 그러고 나서 100년 후였나 또 다른 사람을 마주치게 된 거야. 근데 엄마가 거기서 또 사랑에 빠져버렸지 뭐야. 헐. 그 사람이랑은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? 아, 그 사람은 말이야. 그게 말이야.